안녕하세요. NCS 통합 영역, 통합 마스터 수리 영역 김정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전 모의고사에 나와 있는 수리 영역 문제를 살펴보면서요,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지금 대표 유형으로 이렇게 몇 가지 유형별로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 먼저 보실게요. 17번 문제 보시면은 기초 연산 이렇게 수출이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렇게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그 숫자로만 나오는 문제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푸는 방법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판단했을 때 B의 값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B의 값을 찾는데 숫자의 값을 찾는 거예요. 보기를 조건을 보시면 A, B, C는 자연수이다. 그러니까 0보다 큰 수가 돼야 된다는 걸 알고요. 그다음에 B-A와 C-B는 모두 양수이다. 자, 그 얘기는요. 뺐을 때 모두 양수가 나왔다는 거는 뺐을 때이두수 관계에서 앞에 수가 더 크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B가 A보다 크고요. 그다음에 C가 B보다 크다. 그러면 여기서 또 추리할 수 있는 게 C가 가장 큰 수이고 B가 크고 A가 크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 차들의 값이 모두 양수인데 두 값이 다 같대요. 그러니까 C하고 B의 간격과 이 간격하고 이 간격이 모두 같게 되더라. 그거를 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모두 양수라고 했을 때 앞에 수가 뒤에 수보다 크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고 두 값이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그 간격이 일정하다는 거. 그리고 A와 C의 격차는 8이고 자, A와 C의 격차가 8이라는 거는 우리가 두 번째까지 해서 C가 A보다 크다는 걸알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C에서 A를 뺐을 때 8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C는 A의 1.5배이다. 그럼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럼 다시 말해서 C 대신에 1.5A를 넣어서 얘가 8이 되더라. 그러면은 이거는 0.5A가 8이 되는 거고 A는 얼마다? 8을 0.5로 나눠주면은요, 16이 되겠죠. 그래서 A는 16이 된다. 그럼 A가 16이 나오고요. A가 16이 나오면 여기다 넣는다고 하면 C는 24가 나오는 게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에다 넣으시면 돼요. 1.5 곱하기 16을 하셔도 되고, 여기 C 빼기 16을 했더니 8이니까 C가 24가 되더라.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B는 뭐가 된다? 간격이 일정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4씩이 차가 나는데 그러면 B는 20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번 같은 경우에 수출로는 좀 문제가 더 쉽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숫자가 컸을 때가 문제예요. 근데 17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차가 나왔을 때 양수라는 거. 그럼 앞에 수가 더 크다. 크게 비교를 하실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주어진 조건대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보실게요. 자, 18번 문제 보시면 K 쇼핑몰에서는 온라인 퀴즈 이벤트를 열었다. 퀴즈는 총 4문제가 출제되며 연속으로 2문제를 틀릴 경우 탈락한다. 이벤트에 참여한 제이가 정답을 맞출 확률이 3분의 1이라면 지금 맞출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얘기는 맞추지 못할 확률이 3분의 2라는 걸또 찾으실 수 있고요. 제이가 탈락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제가 이제 이 18번 같은 경우에는 기초 연산 관한 문제인데 확률 문제예요. 확률 문제인데 제이가 탈락하지 않을 확률 같은 경우에는 전체에서 탈락할 확률을 빼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탈락하지 않을 거를 찾았어요. 탈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속적으로 두 문제를 틀리지 않으면 돼요. 두 문제를 틀리지 않는다는 거는 한 문제만 틀리거나 아니면 모두 다 맞거나 아니면 두 문제를 틀리는데 그두 문제가 연속적이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먼저 모두 다네 문제를 맞출 확률을 찾아볼게요. 모두 다네네 문제를 맞출 확률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되니까 이거는 81분의 1이 되는 거죠. 그거는 쉽게 찾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문제만 틀릴 확률을 찾아야 되는데 원래 수학적 용어로 하면은 세 문제를 맞출 확률. 그래서 4C3의 3분의 1의 세제곱이 되고 1 빼기 3분의 1, 3분의 2의 4 빼기 3 1제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기억이 안 난다. 이런 거 공식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우리가 한 문제만 틀릴 확률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X가 한 번씩이 오면 되는 거예요. 맞고, 맞고, 틀리고, 맞고. 맞고, 틀리고, 맞고, 맞고. 틀리고, 맞고, 맞고, 맞고. 그럼 결국에는 몇 가지가 되는 거죠? 네 가지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어떻게 되냐면 맞을 확률이 세 번이 되는 거고 틀릴 확률이 한 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네 가지가 되더라. 그래서 하나만 틀릴 거는 요걸로 계산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찾았더니 네 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81분의 2에다가 4를 곱하니까 8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두 개를 틀렸을 경우에요. 두 개를 틀리는데 연속적으로 두 문제를 틀릴 경우가 탈락이라고 했으니까 두 문제를 틀리는데 연속적이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5x5x이거나 x5x5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3분의 1의 제곱에 3분의 2의 제곱인데 몇 가지가 되더라? 두 가지가 되더라. 그걸로 계산을 해주시면 이것도 81분의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81분의 8, 81분의 8, 81분의 1을 더하니까 81분의 17이 정답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18번 문제는 지금 기초 연산의 확률 문제로 한번 풀어봤는데요. 맞출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거는 틀릴 확률이 3분의 2라는 거. 그리고 각각의 경우를 다 더해줘야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될 게 각각의 경우가 빠지지 않도록 또 조심을 해주셔야겠죠. 그렇게 해서 다음 문제는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번 문제는 도표 분석 해석에 관한 문제인데요. 보시면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표가 A사원의 SNS 이용 실태 해가지고 기기 코드가 나와 있고 성명, 종류, 활용 형태, 가입 날짜, 기기 구입비, 앱 구입비가 돼 있어요. 근데 기기 코드에서 보시면 첫 글자가 S면 스마트폰, P면 컴퓨터, T면 태블릿 PC를 통해서 SNS를 이용한다. 각 사원은 SNS를 한 종류만 사용하고 SNS 활용 형태도 하나만 한다는 거. 그거가 나와 있고요. 기억을 보시면 A사 사원 중 스마트폰을 통한 SNS 사용자의 평균 기기 구입비는 42만 원을 넘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뭘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문제에서 보시면 S가 스마트폰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의 기기 사용자가 한 명, 두 명, 세 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뭘 보라고 했냐면 평균 기기 구입비. 그럼 여기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은 우리가 각각의 합을 갖다가 자료의 숫자 세 개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42만 원을 넘는지 안 넘는지만 확인해보는 의미 있는 지금 수치 계산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평균을 각각을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도 되지만 44만 원이 제일 많아요. 지금 이 많은 거에서 제가 여기서 2만 원을 여기다 더 볼게요. 그러면 왜냐면 42만 원이 기준이 되니까 2만 원을 이쪽으로 보내면 40만 원이 되고 42만 원, 42만 원이 돼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42만 원에 40이니까 당연히 평균은 42만 원보다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넘는다 했으니까 이거는 옳지 않은 문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구하지 않아도 그런 식으로 연습하시는 것도 시간 절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데서 낮은 데를 이 기준이 되는 걸로 저는 지금 했는데 다른 걸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여기는 42만 원이 있는데 42만 원을 보낼 수 있으니까 2만 원을 보낼 수 있으니까 해보니까 42만 원, 42만 원, 40만 원이 되면 한 가지가 42만 원보다 적은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평균은 당연히 그것보다 낮아지더라. 그래서 넘는다는 거는 옳지 않은 문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니은번 보시면 A사 사원 중 블로그를 이용하거나 이랬어요. 그럼 블로그를 이용하는 그 사원을 보면은 지금 블로그 두 명이 있는 거죠. 그리고 SNS 가입 날짜가 2월 1일 이후인 사람. 2013년 2월 1일이면은 여기 그다음에 여기가 있고요. 아까 블로그가 여기하고 여기가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다섯 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보면 하나, 둘, 셋, 네 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문장인 거를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거나이기 때문에 지금 두 개를 합한 거예요. 블로그를 사용하는 사람과 2014년 2월 1일 이후 가입한 사람이 모두 몇 명인지 여기는 두 번 겹치니까 그냥 한 사람으로 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네 명이 된다. D급번 보시면 2014년에 SNS에 가입한 A사 사원 중 블로그를 이용하는 사원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시면 우선 2014년에 가입한 SNS에 가입한 사원을 보면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네 명이 있는데요. 블로그를 이용하는 사원은 지금 없죠. 그러니까 옳은 문장이 되는 거니까 D급번은 맞는 문장이 되겠고요. 2013년에 SNS에 가입한 A사 사원의 평균 앱 구입비보다 이랬어요. 2013년에 SNS에 가입한 사원은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세 명이 있어요. 근데 뭘 찾으라고 했냐면 앱 구입비를 확인해 보랬어요. 앱 구입비를. 그리고 SNS 활용 형태가 교육 인 사원의 평균 앱 구입비. 그러니까 2013년에 가입한 사람들의 앱 구입비하고 그 다음에 교육, 형태가 교육인 사람들 지금 앱 구입, 지금 2013년에 가입한 사람들을 먼저 볼게요. 보면은 요거 여기에요. 그러면 평균이 그냥 봐도 만을 안 넘겠죠. 6,500, 1,500인데 그걸 3,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거니까 평균을 만을 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교육인 사람들을 보면 여기 지금 그냥 봐도 15,000에 가까울 것 같잖아요. 만을 넘고 14,000이고 18,000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누가 더 앱 구입비가 많냐면 교육인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교육인 사원의 평균 앱 구입비가 더 높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표를 있는 그대로 잘 확인해 보시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지금 옳은 문장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D급 1번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20번 같은 경우에는 도표를 제대로 잘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2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22번 문제는 지금 도표 작성에 관한 문제예요. 도표 작성에 관한 문제도 꼭 한 문제씩 이렇게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보시면 어느 날 귀하가 근무하는 부서의 팀장이 이번에 회사에서는 전략 사업으로 반도체 부품 사업을 선정했다 하면서 아래와 같이 자료를 주면서 반도체 부품 생산량과 총 비용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작성해 주시오 이랬어요. 그래서 보면은 부품 생산량과 총 비용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생산량과 총 비용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작성해 주라고 해놓고 보기를 보실게요. 보기를 보면은 세로축이 전부 다 총 비용이고 생산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비용이 어떻게 증가하는지 지금 3번 같은 경우만 감소 형태고 나머지는 거의 다 지금 증가 형태잖아요. 증가 형태인데 일정하게 증가하느냐 어느 시점에서 시작해서 갑자기 증가하느냐 뭐 여기는 계속 증가하는 거고 여기도 안 만드는데도 총 비용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주라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반도체 부품 생산에 따른 총 비용은 반도체 부품 1단위 생산에 따른 총 비용과 생산량의 곱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한 개를 생산하는 데 따르는 총 비용하고 생산량의 곱으로 이루어진다. 반도체 부품 1단위 생산에 따른 총 비용은 고정비와 변동비를 합한 값인데 지금 직원의 임금은 모두 변동비가 되고 반도체 부품을 추가로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직원을 추가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임금 이외의 다른 모든 비용은 고정비로 간주되며 직원의 임금은 모두 동일하고 본 조사에서는 시간에 따른 직원의 임금 상승률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결국에 보면은 고정비는 지금 임금 말고는 고정비예요. 그리고
변동비는 임금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더 고용을 해야지 더 생산을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지금 보시면 직원 수와 반도체 부품 생산과에 관계했는데 한 명일 때는 25개. 그다음에 두 명일 때는 45개. 세 명일 때는 60개가 되는데 보시면 이 차이가 40, 15, 15니까 어떻게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직원 수가 많아지면 임금이 모두 변동비여서 그거에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거니까 결국 지금 총 비용하고 생산량의 관계는 결국에 무슨 관계다? 총 비용은 임금에 따라서 지금 결정이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임금 증가가 얼마가 되느냐가 변동비가 되는 거니까 총 비용이 이게 더 늘어나는 거죠. 근데 보시면 직원 수가 늘어날수록 생산량보다는 숫자가 더 늘어나니까 임금비가 더 늘어나니까 총 비용도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 그렇게 해보면은 3번이나 1번이나 이런 거는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안 만들 때는 안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니까 정답은 몇 번이더라? 4번이 되더라. 증가할 때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표를 작성하는 건데, 도표 작성할 때는 자료하고 주어진 것을 잘 이해하시고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23번 문제 보실게요. 23번은 도표 분석에 관한 건데, 이거는 계산하는 문제예요. 보시면은 보통 분석에 해석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옳은 거를 찾거나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가 나왔냐면은 문제를 보시면 땡땡 공단 총무국 인재 개발팀에 근무하는 K씨는 상사로부터 2014년 1월 1일자 자격 혁신국과 능력 평가국 간 전출입으로 인한 직원 이동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여 보고해 달라는 지시를 받았다. K씨가 조사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자격 혁신국 팀 간에 이동한 직원 수와 자, 지금 자격 혁신국 팀 간에 이동한 그 직원 수하고 능력평가국 팀 간에 이동한 직원 수의 합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격혁신국에서 서로 이동한 그 직원 수하고 능력평가국에서 서로 이동한 직원 수를 찾으라고 한 거니까 보시면 자격혁신국의 팀간 이동한 거는 여기 부분이 되겠죠. 이쪽에서도 자격혁신국, 이쪽에서도 자격혁신국. 그다음에 능력평가국 같은 경우에는 이쪽인 능력평가국이고 이쪽이 능력평가국이니까 이쪽 부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23번은 문제만 빨리 이해하시면은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계산도 쉬운 게 이렇게 딱 하면 10이고 7이니까 여기는 17이고 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이고 10이니까 이렇게 합하면 10이고 5가 되니까 15가 되더라. 그래서 둘이 합하면 32가 된다는 거, 1번인 거는 바로 나올 수가 있는데 문제를 금방 이해하셔야겠습니다. 자격혁신국 팀 간에 이동한 직원 수하고 능력평가국 팀 간에 이동한 직원 수를 찾아보는 거. 그래서 도표를 보실 때 이렇게 나눠서 찾아보시면 일일이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더하는 것보다 표시를 해놓고 바로 더하시면 쉽게 더 빨리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25번 문제 보실게요. 25번 문제도 도표 분석에 이렇게 해석에 관한 문제인데요. 해석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 확인하는 문제인데, 보시면 2004년과 2014년에 전국 지역별, 산업별 고용 인원에 대한 자료이다. 전국을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으로 구분한다고 할 때, 보기에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업종별로도 나눠져 있고요. 지역별로도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합계가 다돼 있다는 거. 보기 보시면 2004년 대비 2014년에 수도권 고용 인원은 193만 9천 명이 증가하였다. 이게 천명 단위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수도권의 고용 인원을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2004년 대비 2014년이니까 지금 어디냐면 여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 이게 1000명이니까 1000을 더 이게 1000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 뺀게 지금 얼마만큼이냐. 정확한 숫자를 계산하는 거를 원하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산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더하기 빼기일 때 얘를 대략적으로 뭐만 삼천 이렇게 놓고 하면은 더 좋겠는데 여기는 그것도 좀더 숫자가 커요. 164만큼을 또 빼줘야 되니까 그냥 여기서 계산을 해볼게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9가 되고 3이 되고 9가 되고 1이 되니까 여기에 1000명 곱한 거 이게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번은 수도권에서의 2014년과 2014년의 차를 구하여라. 그렇게 해서 빼주시면 되겠고요. 니은번 보시면 2004년 대비 2014년에 영남권의 고용 증가 인원은 호남권 고용 증가 인원보다 적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남권은 지금 여기에서 뭘 빼는 거죠? 6000? 108을 빼면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369가 되는 거고요. 호남권 같은 경우에는 2834에서 2632를 빼면 되니까 202가 되니까 영남권이 호남권보다 더 많다는 걸알수 있죠. 근데 문제에서는 영남권이 호남권보다 적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옳지 않은 문장이 된다. 이렇게 그냥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기 보시면 D급번에 2004년 대비 2014년에 제조업의 전국 고용 인원은 증가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제조업의 전국 증가 인원을, 자, D급번하고 리을번을 함께 보실게요. 보시면 D급번은 2004년하고 2014년에 제조업의 전국 고용 인원을 보라고 했고요. 리을번 같은 경우에는 2004년 대비 2014년에 도소매 숙박 음식 업점의 전국 고용 인원을 보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2004년 거 모두 다 더해야 돼요. 정확하게 하자고 하면. 그리고 2014년 거다 더해서 이게 어디가 더 큰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요.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도 2004년 거 모두 다 더하고 2014년 거 모두 다 더한 다음에 얘네들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정확하게 한다고 하면. 근데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 지역별로 확인을 했어요. 지역별로 확인을 해서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감소가 됐죠. 감소가 됐고, 중부권 같은 경우에는 증가가 됐고, 영남권도 증가가 됐고, 호남권도 증가했어요. 그러면, 아, 이게 증가가 많으니까 증가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이 증가 폭을 보셔야 돼요. 여기 감소했는데 감소가 막 몇천 단위예요. 증가는 몇십 단위고, 그럼 나중에 보면은 감소가 더 많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근데 보시면, 감소를 했는데 약간, 150 정도? 그 정도 감소를 했고, 여기에서만 봐도 150 가까이 증가가 됐어요. 150, 그래서 다른 데도 지금 100, 뭐 80, 여기도 100이 넘어가게 증가가 됐으니까, 제조업은 2014년에 더 증가했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2004년 대비 2014년에 제조업의 증가 고용 인원은 증가하였다. 그래서 이거는 옳은 문장이 되겠는데요. 리을번의 도소매업도 그런 식으로 볼게요. 보면은 증가하고, 감소하고, 감소하고, 감소했어요. 감소하고, 감소하고, 감소를 했으니까, 얘네는 감소했을 것 같아.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감소폭이 되게 작아요. 여기는 15 정도가 감소했고, 여기는, 121.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에는 80 얼마? 한45 정도가 감소를 했어요. 근데 증가할 때는 천 단위가 벌써 다 달라졌잖아요. 여기는 200이 넘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증가가 더 크더라.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감소하였다 그랬는데 이거는 옳지 않은 문장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D급번하고 리을번을 보실 때는 정확하게 하자고 한다면은 2004년 거 모두 합을 다 구하고 2014년 거 모두 합을 구해서 걔네들의 차이를 증가폭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시간이 빨리 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지금 시간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증가폭이 어느 정도인지, 감소폭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를 해서 증가폭이 크면 증가한 거고 감소폭이 크면은 더 감소했다. 그래서 지금 25번 같은 경우에는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기역 디귿번이 돼서 2번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5번에서는
도표 해석을 하는데 다른 거는 문제대로 그냥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디귿하고 리을번만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증가폭이나 감소폭을 확인을 해서 그거를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 보실게요. 마지막 문제인데요. 27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표 분석 중에서 계산하는 문제예요. 계산하는 문제인데 계산하는 문제는 정확한 계산을 요하는 게 많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거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보통은 계산 문제는 맨 마지막에 풀어주시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다른 문제 먼저 정확하게 풀어서 많이 맞춘 다음에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좀 계산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갑 공단에 근무하는 귀하는 업무용 차량을 도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가격표를 딜러에게 건네받았다. 6개 차종 중 수입상 이익이 가장 큰 자동차를 도입하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차량을 고르며, 그러니까 수입했을 때 이익이 가장 큰 거. 근데 수입했을 때 이익은 어떻게 찾냐면 국내 판매 가격에서 현지 판매 가격을 뺀 다음에 거기서 관세를 빼래요. 근데 관세는 또 어떻게 구하냐? 현지 판매 가격에다 관세율을 곱한 것을 관세라고 해서 그것을 빼면 된다. 자, 근데 주어진 게 6개의 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보기는 5개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보기에 없는 거는 굳이 계산을 안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보기에 없는 거는 찾지를 말아라. 그래서 A부터 차례대로 찾으시면 돼요. A는 그대로 그냥 계산을 해주시는 거예요. 국내 판매 가격이 5,300만 원인데 거기에서 3,800만 원을 빼고 거기에서 또 관세를 빼야 되는데 그거는 3,800만 원의 20%, 0.2를 지금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B도 마찬가지로 6천만 원에서 4,500만 원을 빼는데 빼고 또 빼는데 관세를 빼야 되는데 관세는 어떻게 된다? 4,500만 원 곱하기 0.2가 된다. 지금 관세율이 각각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심해서 식을 써주셔야 되고요. C번은 3,3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빼는데 또 관세를 빼는데 2,500만 원에 0.3이 되더라. D는 해주실 필요가 없죠. 그리고 E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빼는데 또 빼는데 3천만 원에 15% 0.15가 된다. 이거 빼주시고요. F는 5,900만 원에서 4,400만 원을 빼는데 4,400만 원에 15%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시면 결국에 제일 크게 수입상 이익이 생기는 거는 F 자동차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정확하게 풀어줘야 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다른 문제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보기에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굳이 계산하지 않으셔도 되고 주어진 자료를 정확하게 식에 대입해서 계산해주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전 예상 문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